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이신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큰 믿음 갖고 삽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네,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고 또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는 말의 뜻 자체가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신앙이란 말도 믿고 무언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잘 된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도 내 생각대로 다 되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피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정 내에 갈등이 생겨요. 처음 기근 때는 애굽으로 도피했던 실패를 가져왔지만 두 번째 가정 내에 일어났던 그 시험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믿음 없을 때는요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단코 손해가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또 그 배경에 있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일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롯의 안목과 그의 선택이 나와 있어요. 자, 롯이 아브라함이 제안했을 때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가정 내 문제였어요. 삼촌 롯과 조카 롯 두 사람 다 풍성해졌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면요 애굽에 갔을 때에 애굽 왕이 자기의 잘못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 큰 재물을 더하여 주죠. 죄를 졌는데 재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전에 재물이 없을 때는 그렇게 비좁지가 않았는데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좁았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를 맡은 종들과 조카 롯의 소유를 맡은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그는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13장 9절에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어디를 택할 거냐? 내가 택하는 반대편으로 나는 가겠다. 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롯은요 그때 참 중요한 시점이죠. 어떻게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때 롯이 자기가 좋은 쪽을 선택하려고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13장 10절에는요 그가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다 바라봤습니다.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데 비유가 그렇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가 본 요단들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물이 많았습니다. 물이 많으면요 농사도 잘 되고 풀이 잘 자라서 목축하기도 참 좋은 것입니다.
풍족한 땅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했어요. 그가 에덴 동산에 가본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이 다 갖춰졌다는 겁니다. 에덴을 생각할 만큼. 또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어요. 당시 최고의 선진국은 애굽이었는데 애굽의 국력의 바탕은 풍성한 농업이었습니다. 나일강 하구에 있는 그 퇴적된 그 농토가 워낙 비옥해서 농사가 너무 잘 됐었어요. 근데 거기를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비슷한 곳이구나. 그러니까 그가 본 요단들의 특징은 그거였어요. 좋아 보였어요.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가 열려있는 땅 같았어요. 하지만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는 땅이에요. 역사상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임한 땅입니다. 분명히 문명도 발달하고 풍요한 환경이었을 것인데 매력 있는 도시임이 분명한데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속도시였어요. 우리의 눈도 속기 쉽습니다. 뭔가 겉보기 좋은 것에 유혹되기가 딱 좋습니다. 비 온 후에 들판에 나가보면요 곳곳마다 버섯이 자라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보기 좋고 화려해 보일수록 그것은 독이 든 버섯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렇다고 수수해 보여도 독이 있는 게 있어요. 함부로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겉보기 좋은 것은 대개가 다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렇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땀 흘리지 않고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요 분명히 사기이거나 혹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종류의 유혹이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집을 선택합니다. 가능성이 다양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아, 집값이 오를 건가? 교육이 편리할 건가? 이런 기준을 갖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이냐? 이게 더 중요하죠. 직장을 선택합니다. 월급도, 선호도도, 평판도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 그게 더 중요하죠. 배우자를 택합니다. 외모, 능력, 가문, 직장 다 고릅니다. 하지만 최우선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겉보기만 좋은 것을 택한다면 롯의 선택과 같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보았는가? 롯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겠다고 결단하고 그 땅을 선택한 건 아닐 겁니다. 좋은 곳에서 양치며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시에 들어가 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장 12절 창세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는데 그 지역의 도시들, 즉 평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거기에 살다가 소돔까지 장막을 옮겼다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 가까이 있을 때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극은요 거기서 점점 떠난 것에서 비롯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 가까이 갔어요. 아브라함이 당장 큰 것을 큰 능력을 줄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을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복이 비롯된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 주변에 축복의 사람이 있을 때에 그의 삶은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면 인생에 후회가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서 나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저절로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축복의 사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영적인 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롯도 처음 살 때는요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가까이 살면서 교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장 큰 도시 소돔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멀어지면 결국 그가 머무는 곳이 소돔 땅이 돼요.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곧 멸망할 도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길 원하셨냐면요, 좁은 길을 가라고 했어요. 넓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곳이 있지만 필경은 멸망길이 될 수 있지만 좁은 길로 가면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 늘 넓고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결국은 패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삽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진 것 같아도 하나님 기뻐하는 편에 늘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안목과 그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볼 때에 마음에 크게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픈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리로 갈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머물러 사는 땅이 가끔은 기근이 임하고 어려움이 닥치긴 했어도 하나님이 약속 있는 땅이었잖아요. 겉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앞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땅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나와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민을 가야지 그런 결심까지 했었겠습니까?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까지 했었어요. 이런 땅은 장래가 보장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땅입니다. 아,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면 무엇입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땍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으면 복을 주시는 땅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안전이 보장된 땅을 원하죠. 눈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그곳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보장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대신 그 땅, 그곳에 준비된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가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땅이 더 복된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또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땅이에요. 13장 11절에 보니까요, 롯이 요단을 택하여 동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아쉬움 속에서도 데려온 것이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그 아비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서 아버지 없는 롯을 아버지처럼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면 그의 상속자로 삼으려는 결단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떠나보냈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습니다. 고향도 떠났는데 객지에서 가까운 친척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신앙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특징은요, 홀로 남는 것, 외로운 것, 고독한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요, 내게 익숙한 것을 끊어버려야 될 순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인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예배드려야 되니까. 외롭고 혼자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주신 시점이 어떻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종들 간에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에 결국은 떠나보내기로 작정했잖아요. 손해보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본문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하시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하나님 대신 늘어나는 소유에 만족하려 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조카 롯을 의지할 때 걱정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내 믿음이 성숙해져서 올바른 결단 내리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수시로 나타나서 그냥 이거다 저거다 결정해 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기다리시기만 하나.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란이 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그 어린 작은 생명이 힘을 쓰면서 나오기 위해 애를 쓰면서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만약 그때에 섣불리 돕는다고 껍질을 다 깨고 병아리를 빼주면은요, 병아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깨면서 힘을 쓰면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다리와 부리에 힘을 주면서 그 안에 있는 혈관과 근육과 그 모든 것이 건강하게 되는데 그걸 돕는다고 했다가는요, 오히려 그 병아리가 약해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하시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결단하는 신앙이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겉보기 좋은 곳으로 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늘 다가옵니다. 혼자 외로이 살지 말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인정받으며 살려는 유혹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곳에 가서 인생을 즐기며 살려는 유혹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보기는 힘들어 보여도 그곳을 선택할 때에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 선택은 가끔은 기근을 만납니다. 외로운 자리에 처합니다. 풍요의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요,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선택한 것 너무나 뻔한 결과죠. 좋은 대학을 간다고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10년 지나면은요, 선호하는 전공이 바뀌어져요. 괜찮은 직장을 구했다고 칩시다. 한 5년만 지나도 그곳이 사양산업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눈에 좋은 것, 한 줌의 죄로 끝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이것을 믿고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세계를 보는 눈을 얻었어요. 13장 14절에 보면은요, 후반부에 보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유대 광야의 외로운 노인이에요. 근데 그의 안목을 열어서 동서남북을 보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세계 곳곳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그에게 잠시 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하신 거예요. 신약성경 마지막에 나온 사도 요한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후반을 보면은요, 실패자의 인생과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아브라함과도 비슷했을 겁니다. 인생이 끝날 때 가장 복된 곳에 복된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외로움과 실패감 속에서 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패입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을 때
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가 열렸는데 그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하늘의 세계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세계의 일을 그런 체험했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거기서 눈을 열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될 겁니다. 눈을 들어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주로 발밑을 바라보고 사요. 땅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을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있는 곳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출발점은 내가 있는 곳, 내가 깨달은 그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있는 이 장소를 벗어나야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물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이면 속히 벗어나야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면 그 자리가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내가 서 있는 곳,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선 자리는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기대할 것 없습니까? 가능성이 안 보이는 고통의 장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모든 복의 그라운드 제로는 그 지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자리를 보세요. 광야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요. 가능성 제로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작은 도시락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시작한 거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곳이 나의 것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3장 15절에 보니까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가 바라보는 것이 그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바꿔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세대에 많이 쌓다 칩시다.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믿음을 내가 쌓고 그것을 자녀에게, 손자에게 계속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그 복은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를 잇고 열매를 맺고 세계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바꿔야 돼요. 측량 가능한 세상의 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을 얻을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커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얻을 것인가? 이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 받아서 우리 안목이 변화되어서 우리 인생의 변화, 가정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